네,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자막이 나옵니다. 오랜 진통이 있었고요.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것 같았는데 또 막판에 좀 진통들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 정부 조직법 개편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아, 주간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장의 특징들 또 다음 주까지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이죠. 삼성증권 임수균 수석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한 주 주초 월요일부터 한 주 내내 시장을 괴롭힌 게 키플러스 문제인데요. 지금 협상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방향성 좀 예측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유로존 악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해묵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상당히 좀 투자자분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항상 국가 간 치킨 게임 내지는 좀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뭐 지난 시절의 경험을 좀 돌이켜 본다 그러면 이 유로존 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주식 매수 기회가 된 적이 많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키프로스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25일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주말에 전개될 사태 추이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봤을 때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가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플랜 B를 통과시키든지 혹은 유로존에서 이제 예금세 부과에 대한 원칙을 완화하는 형태 등 이렇게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좀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내 수급 상황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거셉니다. 특별히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조금 조정 후에 오늘 재상승이에요. 코스닥 추가 상승 가능성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뭐 향후 중소형주 내에서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고 지금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 이제 비중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관점은 지금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신용융자가 지금 1조 9천억 원을 돌파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개별 중소형주들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향후 투자 시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가 단기적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단기적이란 표현을 쓰지만 조금 과열됐다는 얘기들도 주변에서 하시는데 중소형주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대안 업종이나 종목으로 떠오를 수 있는 쪽은 어딜까요? 예, 뭐 일단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추세적으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반신반의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도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 시장이 동반 강세로 가기에는 다소 에너지가 부족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당분간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자금 순환이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멘텀 측면에서는 대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고요.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소형주에 대안이 될 만한 대형주 섹터로는 여전히 IT 업종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든지 신제품 출시 모멘텀 같이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는 점이 좀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을 여전히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쪽에 좀 관심을 돌리자는 시각이시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도 지금 시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 밖에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말씀하신 대로 신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부는 이제 3월 26일을 전후해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기서 추경예산 발표를 포함한 굵직한 부양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가계부채 완화라든지 고용창출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같은 내수부양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외의 이슈로는 엔화의 추가 약세와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뭐 신임 일본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양면에서 대담한 금융 완화를 펼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가 뭐 차주 중으로 좀 구체화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 내내 전반적으로 조정 분위기였어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방향성과 함께 전략 좀 주십시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등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코스피 등 대형주의 경우에는 뭐 지금 국면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1950포인트를 전후해서는 의미 있는 지지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재 지수대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은 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섹터 측면에서는 IT 대형주 쪽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고민스러우신 분들이시라면은 지수형 ETF 매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핵심 전략 임수균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